오늘은 제가 영화 나이트메어 시리즈를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시리즈 몇 편까지 있죠? 시리즈 물론은 7편까지 나왔고 그 이후에 뭐 한 두 편 더 나오긴 했는데 이따가 이야기 드릴게요. 드디어 나이트메어 이야기를 알게 되는군요. 한 번도 안 보셨죠? 네. 당연히 양치님은 안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트메어가 프레디인가요? 그렇죠. 전에도 한번 프레디랑 제이슨을 헷갈려 하셔가지고 13일의 금요일인 제이슨. 네, 맞습니다. 선인정님은 나이트메어 좀 보셨어요? 본 것 같은데 몇 편을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에요. 첫 편? 그러니까 1편이 84년도에 나왔거든요. 84년도? 네. 와. 처음으로 제대로 접했던 공포물이 아닐까 싶어요. 저 초등학교 때 1편을 보고 되게 사실 19금 영화인데 유혈이 낭자한 그 영화를 초등학교 때 보고 너무 재밌어서 그 이후로 재밌어서? 아, 네. 그래서 모든 시리즈를 하나씩 이렇게 착착 섭렵해 나갔던 그런 거 강하게 키우셨네요. 저도 초등학교 때 봤던 어머나. 그쵸? 에, 에, 에. 이 사람들이 근데 되게 좋아서 봤는데 시리즈를 다 어느 부분이 좋았냐고 물어보면은 딱히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냥 컨셉 자체가 엄청 흥미롭고 꿈속의 장면들 몇 가지가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었거든요. 아까 양치님이 강경욱 작가님 작품에서 이렇게 공룡이 지나가는 씬이라던가 그런 거가 막 인상에 남았던 것처럼 저는 나이트메어 안에서 꿈속의 상황, 우리가 흔하게 약간 악몽에서 경험할 것 같은 것들 있죠. 네.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에 자꾸 발이 푹푹 빠져서 못 올라간다거나 엄청 열심히 뛴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거나 또 완전히 일상적인 공간인데 좀 변형돼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인상 깊어서 좀 좋아했던 것 같고 1편은 특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좀 챙겨보던 그런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봤어요. 공포물을 다시 보면 무슨 느낌이에요? 공포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공포물은 처음 볼 때는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못 봤던 장면인데 다시 볼 때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걸 볼 수도 있고 나이트메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 B급 영화의 그 코미디 같은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호러 영화입니다. 그래요. 호러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그게 또 종류별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럼 이 시리즈의 시작, 프레디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1편의 스토리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등학생 티나가 약간 보일러실 같은 데서 칼날 장갑을 낀 남자한테 쫓기는 꿈을 꾸고 있어요. 막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힐 것 같은 그 순간에 딱 잠에서 깼는데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고요. 그런데 잠옷을 봤더니 그 남자가 끼우고 있던 그 칼날 모양으로 잠옷이 찢겨져 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하고 너무 무서웠다,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친구들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런데 그날 밤 티나의 엄마가 여행을 가서 집에 혼자 남게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티나는 친구들한테 같이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티나의 친구인 낸시와 낸시의 남자친구 글렌이 티나 집으로 오고요. 낸시가 티나의 꿈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최근에 약간 비슷한 꿈 꿨어. 빨간색이랑 녹색이 섞여있는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칼날이 박힌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티나가 지금 너가 본 게 내가 꿈에서 봤던 남자랑 똑같은 남자인 것 같아 하고 되게 놀라워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티나의 남자친구인 로드가 등장하면서 그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 못하고요. 이제 로드와 티나가 로드 엄마 침대에서 자고 낸시는 티나 방에서 자고 글렌은 그냥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티나가 또다시 악몽을 꾸고요. 이번에는 결국 그 남자에게 붙잡힙니다. 티나가 막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니까 옆에서 자고 있던 로드가 잠에서 깨고 티나가 막 침대에서 혼자 발버둥 치다가 갑자기 복부에 베인듯한 상처가 생기면서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장면을 이제 로드가 다 목격을 해요. 네. 로드가 막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해하는 사이에 티나의 몸이 막 천장으로 질질 끌려가서 더 난도질 당한 후에
침대 위로 털썩 떨어져서 사망합니다. 마지막에 죽을 줄 알았는데 첫 번째로 죽어요? 네.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오늘따라 리액션이 되게 좋으신데요. 아니, 공포물 할 때마다 이러더라고. 소리를 들은 낸시와 글렌이 방으로 막 찾아와가지고 방문을 당기는데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로드는 이미 창문을 깨고 밖으로 도망을 간 후였고요. 경찰이 오고 당연히 함께 있던 로드가 살인용의자로 이제 의심받게 됩니다. 낸시는 다음날 학교에 가는 길에 가로수 쪽에 숨어있던 로드를 만나게 돼요. 로드가 자기가 봤던 거를 다 낸시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는데, 티나가 살해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티나를 붙잡고 했으면 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그게 전에 꾸던 꿈의 연장인 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티나가 막 발버둥치고 막 비명을 지르고 할 때 어쩐지 로드가 되게 멍하게 그냥 보고 있는 좀 답답한 모습을 연출을 하는데 로드는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서 로드도 최근에 그런 악몽을 꾸고 있었던 것 같고요. 로드와 낸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은 낸시를 미행하고 있었던 낸시의 아빠가 경찰이거든요. 그 아빠와 경찰 동료들이 로드를 붙잡아 가고요. 낸시는 그 길로 그냥 학교에 갔는데 간밤에 한숨도 못 잤잖아요. 그래서 수업 중에 약간 졸게 됩니다. 그런데 졸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나서 옆을 둘러보니까 복도에 티나가 시체의 비닐백 안에 들어있는 모습 그대로 낸시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서서? 네. 헐, 학교 배경이에요? 네, 학교 복도에서. 이 장면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이거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낸시가 티나를 쫓아가서 복도로 나가보니까, 아니 그걸 왜 쫓아가? 꿈에서는 원래 그렇게 됩니다. 복도 바닥에는 길게 핏자국이 이어져 있고요. 핏자국을 따라가다가 결국 낸시도 그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남자한테 결국 붙잡혀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낸시도 약간 보일러실 같은 곳으로 갔었거든요. 옆에 뜨거운 파이프가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꿈이구나, 빨리 꿈에서 깨야겠다 생각하면서 팔을 그 파이프에 대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결국 잠이 깨고요. 뭐 학교 선생님이랑 막 친구들도 깜짝 놀라죠. 얘가 비명을 지르면서 막 일어나니까. 근데 봤더니 팔에 진짜로 화상이 입은 거예요. 그 길로 그냥 티나는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오고요. 빠르게 뭔가 꿈과 현실이 얽혀있는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꿈을 통해서 경찰서에 잡혀가 있는 로드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경찰서에 가서 로드가 지금 위험한 것 같다, 지금 좀 봐달라 라고 하는데 이미 늦은 후였죠. 로드는 그 침대보를 끈으로 만들어서 목을 메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당한 후였습니다. 이렇게 로드가 누워있는데 침대끈이 이렇게 살살살 움직여서 로드의 목을 감고 끌고 가거든요. 아, 그걸 듣고 어떻게 꿈속에서 그걸 위장을 하지?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있군요. 네. 낸시는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꿈속에서 죽으면 실제로 죽는 것 같다 뭐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이 믿겠어요. 아빠는 위험하니까 외출하지 말란 소리나 하고, 엄마는 낸시를 수면장애 센터에 데려가요. 센터에서 검사를 받다가 악몽을 꾸면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사람들이 얼른 낸시를 깨웠는데, 낸시의 팔에 베인 상처가 생겨 있고요. 손에 중절모가 쥐어져 있어요. 어머나. 이게 꿈에서 깨기 직전에 낸시가 그 남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낚아챘는데 이게 현실에 딸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엄마는 되게 새파랗게 질리고, 낸시가 이 모자에 써있는 이름 프레디 크루거 이거 뭐냐 하고 추궁을 하니까 엄마가 그 프레디 크루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프레디 크루거는 20년 전에 이 동네에 살던 남자였는데 동네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살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갔는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풀려났고요. 거기에 분노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일러실에 그를 가두고 불을 질러서
산채로 죽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 남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서 너를 해칠 수 없다 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초현실적인 증거들 있는데 아니 자고 있던 딸 몸에 상처가 생기고 그런 걸 다 봤는데도 그런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아무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창문에 쇠창살을 박아요. 헐. 그래서 낸시한테 너 도망가지도 못하게 집에서 가만히 잠이나 자라 막 이러는 거예요. 잠을 자면 안 되는데. 네, 정말 복장 터지는 일이죠. 이제 낸시는 그 모자 때문에 뭔가 꿈에서 깨는 순간에 프레디를 잡고 있으면 그 남자를 현실로 데려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프레디를 묻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프레디를 묻지를까요? 네, 못 묻지를까요? 자, 이 나이트메어 시리즈를 창조해낸 웨스 크레이븐 감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본래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철학적으로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본래 직업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교수라는 직업도 좀 부모님이 원했던 거라고 해요. 하지만 교수로 일하던 당시에 좀 취미삼아 영화 편집 일을 시작했다가 그게 굉장히 적성에 맞았는지 결국 교수 직업을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영화판에 뛰어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때 그 취미로 했다던 편집 일이 숀 S. 커닝햄의 다큐멘터리였는데 이 숀 커닝햄이 누구냐? 1980년에 13일의 금요일을 만들면서 제이슨을 창조해낸 그 감독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둘이 얼마나 쿵짝이 잘 맞았겠어요. 그래서 웨스 크레이븐이 1972년에 왼편 마지막 집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는데 그 영화에도 숀 커닝햄이 제작으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왼편 마지막 집은 나중에 리메이크도 한번 됐을걸요? 같은 제목으로. 네.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던 뭐 영화 관람 중에 그냥 사람들이 나가버리기도 했던 그런 영화라고 해요. 1984년에 개봉한 나이트메어로 첫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요. 근데 그 당시 웨스 크레이븐이 1970년대에 본 신문 기사 중에 내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간 캄보디아 난민들이 1년 넘게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했던 기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꿈속에 사는 연쇄살인마라는 아이디어를 착안해냈고 또 본인이 어렸을 때 공중화장실에서 만났던 화상 입은 남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프레디 크루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난민들의 악몽 기사가 되게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기사에서는 정말 이 난민들이 너무 무서운 악몽을 꾸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잠든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난민들의 절반 이상이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악몽이랑은 좀 다르지만 넷플릭스의 다큐 중에 체념증후군이라는 다큐를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난민 신청이 거부당한 후에 그 난민 가족의 어린아이들이 잠에 빠져서 몇 달이고 거의 1년 가까이도 잠에서 깨지 않는 그런 증세가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원래 살던 나라에서 처참한 광경을 보고 너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난민으로 왔는데 그게 거부당하면 그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공포심과 심한 무력감 때문에 인지 능력을 다 꺼버리고 잠에 빠지게 되는 그런 증상인가 봐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난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싶고 네. 다시 나이트메어로 돌아가서 이제 이 흥미로운 설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이 각본을 거절해서 왜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간에 이거는 팩트체크가 안 된 사실이긴 한데 디즈니 쪽에서 이거를 좀 어린이들용으로 각색해서 네? 만들자라고 해서 그거는 웨스 크레이븐이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B급 영화 전문인 뉴라인 시네마에서 받아줘서 겨우 제작이 가능했다고 하고요. 저도 사실 고어한 영화는 좀 잘 못 보는 편이에요. 거짓말. 아니 진짜입니다. 아니 정말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나이트메어가 너무 진지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B급이에요. 진짜 보다 보면 코미디 같은 면이 있어서 이 프레디가 악랄하긴 한데 굉장히 허술하고요. 나중에는 본인이 노리는 10대들한테 꽤나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 10대만 노려요? 아, 일단 기본적인 설정은 10대들이 나와서 죽는 설정이죠. 하이틴 호러 뭐 이런 아, 쪽인가요? 그러니까 티네이저 슬래셔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인마 치고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감독인 웨스 크레이븐이 좀 의도적으로 설정한 거라고 해요. 13일의 금요일 제이슨을 비롯해서 대체로 살인마들이 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과묵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프레디는 좀 수다스러운 캐릭터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프레디를 맡은 배우는 로버트 잉글런드인데 선인장님, 연말 결산 때 미드 V 이야기 네, 하셨잖아요. 네, 네. V 오리지널에서 착한 외계인 그 지구 여자가 아, 연애해서 결국 애기 낳는 그 외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요? 네, 되게 매치 안 되죠. 엄청 선하고 순둥순둥하게 생긴 배우분이거든요.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대 당시에도 그게 되게 화제였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로 조연으로만 출연하다가 프레디를 연기하면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져서 1편부터 2003년에 개봉하는 프레디 대 제이슨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프레디로 연기를 합니다. 그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을 계속 하시나요? 뭐 조연으로 좀 출연하셔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은 없었고 뭐 약간 연출 같은 걸 좀 하셨는데 평은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인상적인 역할을 맡아가지고 다른 작품으로 출연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그냥 프레디와 동일시 되는 그런 배우분이고 1편에 나왔던 또 중요한 배우 중에 한 명은 그 여주인공의 남자친구 역으로 나왔던 글렌 누구냐 하면 조니 뎁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요? 네. 그 당시에 조니 뎁이면 진짜 풋풋 잘생 너무너무 어리고 잘생겼고요. 조니 뎁의 거의 데뷔작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조니 뎁이 맡은 캐릭터가 너무 복장 터지는 캐릭터예요. 네인 씨가 그렇게 자지 말라고 잠깐만 자지 말고 12시까지만 깨어있으라고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자요. 심지어 중간에 엄마가 깨우는데도 다시 자요. 이런. 그래서 결국은 이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는 그리고 침대에서 피가 솟구쳐서 천장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거든요. 그 장면도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조니 뎁 얼굴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래요? 이번에 한번 다시 봐보세요. 프레디가 뭐 찌르면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꿈속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이거 다 허무맹랑한 아, 이야기들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냥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단호박이었어요. 아, 이게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티네이저 슬래셔 뭐 할로윈이나 14일의 금요일을 잇는 그 슬래셔 무비에 꿈이라는 독특한 소재가 들어가면서 저예산 B급 영화임에도 흥행이 대성공하게 되고요. 제작사인 유라이 시네마가 재빠르게 2편 제작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나서 바로 다음 해인 1985년에 나이트메어 2편이 개봉을 하는데 웨스 크레이븐은 딱히 시리즈물을 원하지 않아서인지 뭐 2편은 각본과 감독 모두 다른 사람이 맡게 돼요. 그래요? 근데 이 2편이 이야기거리가 좀 있어요. 사실 흥행에는 참패하고 평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일단 이 영화가 나이트메어 시리즈에서 가장 이질적인 좀 혼자 똑 떨어놓은 듯한 내용 전개를 보여주는데 1편에서 몇 년 지나서 낸시가 살던 집에 이사온 남학생 제시가 주인공이고요. 시리즈를 통틀어서 유일한 남자 주인공입니다. 근데 프레디가 제시의 꿈에 나오긴 하는데 제시를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난데없이 나는 네 몸을 원한다 를 시전하고요. 초반에 제시가 꾸는 몇 번의 꿈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악몽을 꾸지도 않고 꿈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프레디가 제시의 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여요. 약간 빙의처럼. 그러네요. 그리고 처음 죽는 사람도 그 학생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고요.
프레디가 등장하기는 하는데 이게 나이트메어 시리즈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전형적인 유령 들린 집 컨셉? 악령이 사는 집에 이사 온 가족의 자녀가 악령에 씌여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영화 중에 막 초자연적인 현상도 막 나와요. 근데 이 영화의 진짜 특이한 점은 이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영화가 게이 서브텍스트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요? 당시에 이 제시 역을 맡기 위해서 오디션이 진짜 경쟁률이 셌는데 브래드 피트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크 패튼이라는 배우가 결국 이 역을 따냈고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그의 성공가도의 시작이어야 되는데 이 영화가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개봉 후에 바로 이 게이코드에 대한 논란이 일었거든요. 방금 들은 스토리 어디에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전혀 안 느껴졌는데요. 영화를 보면 네. 이 제시가 여자친구도 있고 하는데 네. 굉장히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시가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깨서 떠돌다가 게이클럽 같은 곳에 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약간 이렇게 가죽 조끼 같은 거를 입은 학교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제시 보고 나와 해가지고 학교를 데리고 가서 제시가 좀 비를 맞은 상태였는데 샤워를 하라고 합니다. 미식축구부의 샤워실 같은 데서. 그런데 그 선생님은 교무실 같은 데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선생님이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욕실에서 팔과 다리가 묶인 채로 갑자기 수건이 날라와서 엉덩이를 막 때리고 그 상태에서 등을 찔려서 죽어요. 그리고 제시가 항상 상의를 약간 셔츠를 풀어 헤치고 막 다닌다거나 또 여자친구와 그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이제 약간 자기한테서 프레디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당황해서 갑자기 다른 남자친구의 집에 가요. 막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보고 있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게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확실한 게이 서브텍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개봉 후에 바로 그 게이 코드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 이게 하필이면 영화가 개봉한 시기가 에이즈 때문에 동성애 혐오가 극에 달한 때였던 거예요. 근데 감독과 각본가가 영화에 그런 코드는 일절 없었고 만약 그런 게 느껴진다면 그 마크 패튼이 연기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 와, 그런 식으로. 아, 진짜 못됐죠. 아니, 마크 패튼은 되게 어리고 와. 거의 신인에 가까운 배우인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연출하고 편집하고 이런 거는 다 감독이 하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뭐가 느껴져도 그거는 결국 감독의 책임인데 그거를 배우 탓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미안해요. 진짜로 마크 패튼이 동성애자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강제로 좀 아웃팅 된 거죠? 그러면서 할리우드에서 이제 주연을 따내는 거는 아예 불가능해지고 뭐 겨우 조연으로 나오는 것도 게이 역할인데 그 캐스팅 과정에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많이 겪었나 봅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고 마크 패튼은 바로 이 영화계를 그냥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영화가 게이들 사이에서는 이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최고의 게이 호러 영화 거의 게이 호러의 시초로 추앙받는 영화가 됐더라고요. 이 나이트메어 안에 게이 서브텍스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고 마크 패튼은 제작진이 본인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캐스팅했고 영화 제작 중에 각본이 좀 수정되잖아요 계속. 그런데 수정될 때마다 점점 더 그 게이 코드를 강하게 넣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결국 각본가인 데이비 차스킨이 본인이 그렇게 썼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작년 2019년에 다큐멘터리 스크림 퀸 마이 나이트메어 온 엘름 스트리트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해요. 너무 시간이 흘러서 본인의 의도를 고백을 했네요. 네, 그 사이에 겪은 그 마크 패튼의 억울한 일이나 진짜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밝혀져서 다행이기도 하고 이 다큐가 되게 재미가 있는데 지금 미국 아마존이나 뭐 아이튠즈 스토어 같은 데서는 유료로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데
한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온전하게 즐기기 힘들고요. 나중에 자막이 생기면 그때 좀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냥 졸작이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어떤 사람들 무리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같은 게 알게 되면서 좀 영화를 다시 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3편. 네, 3편은 2년이 지나 1987년에 개봉을 하는데 이 편이 너무 거지 같아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웨스 크레이븐이 다시 각본으로 참여를 해요. 이제 이때부터 프레디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정들이 추가가 됩니다. 프레디의 출생의 비밀도 밝혀지고요. 프레디가 죽인 영혼들이 그에게 붙잡혀서 계속 고통받고 있다는 설정 그런 것도 나오고 또 프레디가 이제는 아이들을 죽일 때 그 아이들의 관심사나 뭐 약점, 트라우마 등과 관련된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번 편에서는 배경이 학교가 아니라 정신병원이에요. 이제 프레디가 아이들을 막 무차별로 죽이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죽음을 다 자살로 위장을 한 거예요. 이미 1편에서도 자살로 위장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계속 아이들이 자살로 죽어나가고 몇 명 안 남은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에 병원에 들어온 크리스틴은 다른 사람을 꿈에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고요. 당연하게도 어른들은 아이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차에 병원에 성인이 된 낸시, 1편의 주인공 낸시가 등장합니다. 낸시는 꿈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서 이 정신병원에 오고요. 이제 낸시가 아이들과 손을 잡고 프레디에게 좀 함께 대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대체로 어른들이 항상 막 아이들의 말을 안 믿어주고 도움이 하나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정신병원의 박사 중에 한 명인 니엘 박사가 낸시의 말을 꽤 귀 기울여 듣고요. 결국에는 아이들과 함께 꿈에 들어가는 시도를 하는 좀 보기 드문 깨인 어른입니다. 그래서 닐 박사의 도움으로 낸시와 아이들이 집단 최면을 통해서 동시에 같은 꿈 안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져요. 근데 뭔가 능력이 있는 주인공도 나오고 이렇게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진행을 해놓고 막상 전개가 좀 허무해요. 무려 부제가 드림워리어, 꿈의 전사거든요. 근데 전사 없어. 아니 크리스틴의 능력이나 뭐 낸시의 활약도 돋보이지 않고요. 아이들이 꿈 안으로 들어가고 그 꿈 안에서 각자 자기만의 능력이 있는 걸로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좀 무력하게 당해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사건 자체도 꿈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설정들이 아쉬운 영화입니다. 하지만 2편이 워낙 별로이기도 했고 3편은 좀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참고로 이 정신병원의 간호사로 등장하는 흑인 남자 배우가 있는데 아주 낯익은 배우입니다. 누군가요? 매트릭스의 모피어스. 로런스 피시번인데 너무너무 젊은 모습. 젊고 진짜 말쑥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을 가진 크리스틴 역은 패트리샤 아퀘트인데 미드 많이 보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아실 거예요. 고스트 앤 크라임. 원제가 미디엄인데 영매라는 능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미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오시는데 여기서도 약간 꿈을 통해서 사건을 예견하고 그런 거라서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CSI 시리즈 끝물에 만들어진 CSI 사이버 수사대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거의 막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도 그 수사대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3편은 확실하게 프레디가 사라지는 걸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 4편에서요? 그렇지만 이 돈 되는 시리즈를 3편으로 끝낼 수 없죠. 사실 1편도 그랬고 웨스크레이브는 자꾸 좀 완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나이트메어가 도통 끝나질 않아요. 3편이 나온 지 1년 만에 또 4편이 개봉을 합니다. 3편의 제목 드림워리어에 이어서 이번엔 드림마스터
라는 제목을 들고 오지만 아니 왜 그런 부제들을 계속 붙이는 거야. 하지만 마스터 이번에도 없었다고 한다. 약간 좀 부제가 오글거리네. 그쵸. 네네. 근데 좀 그 당시와 또 어울리는 면도 있긴 한데 이제 3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3편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틴이 프레디가 돌아왔다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신병원에서 함께 돌아왔던 조이와 킨케이드가 먼저 살해당하고요. 이어서 크리스틴도 결국 프레디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이 죽기 직전에 크리스틴의 꿈에 친구인 앨리스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틴이 앨리스에게 자신의 능력을 넘겨주고 죽어요. 그걸 넘겨줄 수도 있어요? 뭐 꿈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프레디에게 맞서는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꿈으로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프레디에게 먹잇감으로 대령하는 꼴이 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해보고 막 차례로 죽어나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앨리스의 친구들이 죽을 때마다 그들이 가졌던 능력이 앨리스에게 나타나요. 마치 그들의 능력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앨리스와 프레디가 맞대결을 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리즈에서 탑을 꼽으라면 1편과 4편 이렇게 두 편을 고르고 싶은데 확실히 촬영이나 뭐 편집, 특수효과 이런 것들이 다 좀 더 볼만해지고 더 영화다워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프레디를 물리치는 과정은 좀 허무맹랑한 면도 있고 유치한데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좀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흥행에서도 대성공해서 이 프레디 대 제이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프레디 시리즈 중에서 제일 큰 수익을 올린 영화로 기록되어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흥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4편에서 꿈속에 죽는 방식이 인상 깊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물침대를 쓰는 조이라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침대에서 자다가 딱 눈을 떴는데 원래 벽에 누드 모델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침대 안에서 소리가 나서 봤더니 그 물침대 안에 그 미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에요? 그래서 나도 들어갈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프레디가 나와서 그 남자를 결국 물속으로 들어가서 살해하고요. 또 바퀴벌레를 엄청 싫어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좀 벌레에 질색팔색하는 여자였는데 팔을 뚫고 막 바퀴벌레 발 같은 게 나오더니 결국은 그 바퀴벌레 잡는 상자 있죠. 거기 들어가서 끈끈이 같은 거에 붙어서 죽고요. 선인장님 돌아가셨어요. 아 맞다. 벌레 싫어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빨리 다음 이야기 하세요. 네. 그리고 막 계속 같은 순간이 반복되는 약간 루프에 빠진 것 같은 꿈도 나오고 이렇게 좀 흥미로운 연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거 하나는 이 앨리스의 오빠인 릭이 일본 문화 신봉자로 나오는데 일장기를 걸어놓고 아이고. 이마에 우길기가 그려진 이런. 끈을 감고 가라데 연습을 막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곱게 그쵸. 보이지 않는 장면이라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4편도 원래는 웨스크레이븐이 각본에 쓸 의향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꿈속에서 시간여행을 하는 그런 요상한 컨셉을 들고 와가지고 제작사에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감독이 클리프행어로 유명한 레니 할렌 감독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역이 갑자기 배우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제작진이 패트리샤 아퀴트한테 다시 출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녀가 거절을 했다고 해요. 좀 더 깊이 있는 다른 연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사실 공포 영화에 한 가지 역으로 연속적으로 출연을 하면 좀 이미지가 제한되고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납득이 가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4편으로 좀 방향을 잘 잡았나 싶었더니 또 5, 6편이 막 산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나와요. 5, 6편도 있어요? 7편까지 있어요. 7편까지 있어요. 이제는 막 프레디가 태아의 꿈을 이용하기도 하고 알고 보니 프레디한테도 가정이 있었던 뭐야? 거예요. 프레디의 딸이 등장해서 프레디와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냥 딱 들어도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하지만 다 보셨다는 거. 아, 보긴 봤죠. 대단하다. 근데 정말 좀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흥행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별로이기 때문에 바로 건너뛰어서 7편으로 가볼게요. 이제 시리즈 중에서 6편이 진짜 최악으로 꼽히거든요. 그걸 본 웨스 크레이븐이 참을 수 없었나 봐요. 7편을 결국 본인이 다시 돌아와서 직접 제작하는데 1위를 갈았겠네요. 그리고 이걸로 끝!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좀 특이해요. 메타픽션이라고 하죠. 나이트메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영화로 만듭니다. 오. 그래서 배우들과 감독들이 다 자기 이름과 본인이 맡고 있는 그 역할 그대로 나와요. 주인공은 1편에서 낸시 역을 맡았던 헤더 랑켄캠프고요. 이제 헤더는 나이트메어 시리즈에서 특수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좀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웨스 크레이븐이 새로 대본을 쓰는 새 나이트메어 시리즈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동안에는 좀 영감을 못 받아서 각본을 못 쓰다가 최근에 꿈을 꾸게 되면서 웨스 크레이븐이 각본을 쓰고 있다. 그걸로 미루어 보아 그 웨스 크레이븐도 악몽을 꾸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근데 악몽도 점점 심해지고 특히 아들 딜런이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되게 불안해하는데 결국 헤더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사체를 보니까 가슴팍에 프레디가 만든 것 같은 상처가 있는 거죠. 점점 영화 속의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려는 가운데 이제 헤더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게 7편의 내용입니다. 어른도 죽여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선생님도 죽었댔지. 네, 그랬죠. 이제는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게 영화가 이번에 다시 봤더니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되게 설정은 되게 흥미로운데. 아, 그쵸. 되게 흥미롭죠. 그 초반이랑 마지막 부분도 그냥 좀 볼만한데 중간에 너무 질질 끄는 면이 있었어요. 이게 나이트메어 팬들 사이에서는 평이 나쁘지 않아요. 좀 뭐 좋은 마무리였다. 역시 웨스 크레이븐이 끝내야 됐다. 뭐 이런 호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영화가 좀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등장하는 약콩윤리위원회. 저는 아동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런 공포영화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촬영 중에는 실제로 그 아이가 직접 보지는 않겠지만 이 아이 눈앞에서 자기 부모가 살해당한다거나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게 저는 좀 불편하고요. 제가 영화 곡성을 볼 때도 아역 배우한테 저런 연기를 시킨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 7편도 뭐 곡성급은 아닌데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어린아이가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진짜? 아,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연기를 못했는 게 보일 정도면 진짜 그렇죠. 진짜 못했다는 건데. 아무튼 1984년에 시작해서 1994년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7편의 영화로 나이트메어 시리즈는 마무리가 되고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03년에 살인마 투탑의 대결 프레디 대 제이슨이 개봉을 하죠. 약간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중간에 13일의 금요일 판권이 그 나이트메어 제작사인 뉴라인 시네마로 옮겨가면서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이슨을 썩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이 영화는 안 봤는데 킬링타임용으로는 꽤 괜찮고 흥행해서 수익도 꽤 높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아, 제목만 보고는 진짜 정말 안 보고 싶은데. 아, 근데 의외로 그 되게 호쾌한 살인마들의 승부 이런 우리 서로 의외로 재미있다고 해서 저도 아, 이 좀 봐볼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진짜 좀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리고 이제 대리메이크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2010년에 나이트메어 리메이크도 나와요. 액션 영화로 유명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 맡았고요. 프레디 크루거 역에는 새로운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아주 아주 평이 안 좋았습니다. 완전히 망한 리메이크작이에요. 아, 리메이크 했어요? 네, 2010년에. 이게 너무 망한 리메이크여가지고 팬들이 그냥 원조 프레디인 로버트 잉글런드가 다시 프레디 역 맡아서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대하고 있는데, 마침 2018년에 나온 할로윈의 리메이크가 대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메어 리부트도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확실한 소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프레디 대 제이슨이나 리메이크작을 빼고 오히려 이 나이트메어 7편의 뒤를 잇는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은 스크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같은 감독이거든요. 스크림이 이제 나이트메어 7편 개봉 2년 후인 1996년에 개봉을 했는데, 웨스 크레이븐이 본인이 지금까지 되게 충실하게 만들어오던 그 슬래셔 무비의 클리셰들을 직접 비틀고요. 반복되는 공포 영화의 뻔한 형식에 좀 질려있던 관객들한테 적중해서 진짜 크게 흥행에 성공하죠. 아마 이 스크림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 전화 딱 받고 헬로 시드니 하는 거나 그 까만 망토의 흰색 가면 고스트 페이스 이거는 누구든지 알잖아요. 그 스크림 개봉 당시에 웨스 크레이븐이 돌아왔다 하고 막 들썩들썩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했는데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었고, 프레디나 고스트페이스나 다 완전히 호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이 웨스 크레이븐이 흥행에 대한 감각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 13일의 금요일 나이트메어로 시작을 해서 스크림을 거쳐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데드캠프 이런 식으로 이어지던 슬래셔 장르가 이제는 좀 시들해졌죠. 그렇죠. 이미 너무 뻔한 클리셰들을 써먹을 대로 써먹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흥미로웠던 영화 중에 하나가 케빈 인 더 우즈. 보셨나요? 아니, 당연히 못 보죠. 아, 그렇지. 근데 되게 기발하고 기존의 클리셰들을 되게 막 통쾌하게 뒤집었다라고 해서 정말 보고는 싶었는데 볼 수 없었어요. 양치님은 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고어한 연출들이 있어서 못 보실 것 같아요. 저 질문. 네. 누군가가 저한테 거기 벌레 많이 나와서 너무 못 봐라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아니에요. 벌레 많이 안 나와요. 정말요? 네, 괜찮아요. 믿어도 되니까? 나오긴 해요. 잘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기겁하고 보는 건 아니지? 그럴 수도 있어.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 남자 배우가 토르예요. 햄식이. 크리스 햄스워스. 네. 그 눈요기하는 재미도 조금 있고요. 아, 진짜 청춘 남녀가 숲속 오두막집에서 막 살해당하는 전형적인 슬래셔 무비인데, 스크림처럼 그 공포영화 클리셰를 직접 이렇게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설정이 진짜 독특하고, 여기서는 왜 공포영화에 그런 법칙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독창적인 답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하나씩만 들어주시면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방금 이야기했더니 케빈 인 더 우즈 같은 게 보면은 눈 뜨고 못 보겠다 막 이런 고어한 연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어한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이트메어가 1편을 제외하고는 유혈이 낭자한 장면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이게 시즌이 거듭될수록 프레디가 그 칼날을 이용해서 살인을 한다기보다는 꿈의 특성을 사용해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살해를 하고, 아이들이 또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뭔가 능력이 있는 걸로 나오면서 공포보다는 판타지 액션에 더 가까워지고요. 대신 피는 나오지 않아도 징그러운 장면은 한층 늘어서 오히려 진짜 호러라고 하면은 딱 1편 정도가 호러고 나머지는 호러 장르 안에 있는 판타지 액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독인 웨스 크레이븐은 2015년 8월에 뇌종양으로 결국 고인이 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호러 영화의 거장이 잠들었다고 모두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워낙 팬이기도 해서 쭉 그냥 재밌게 봤어요. 욕도 하면서 봤죠. 7편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마지못해 딴짓하면서 좀 대충 보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옛날 영화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호러 영화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좀 봐야 되는 작품들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 분들에게는 그냥 고전으로 추천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아, 그래도 프레디라는 캐릭터는 여전히 굉장히 생명력 있는 캐릭터잖아요.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네. 이거 대바대라고 네. 저희가 막 생존물 이야기할 때 우리 언젠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했던 거기에도 프레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나이트메어 시리즈는 다시 리부트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프레디만큼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7화 4부에서는 선임장이 소개하는 웹툰 꿈의 기업 이야기가 계속됩니다.